네, 이번 시간에는요, 실질적으로 오토파노 비디오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싱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노 비디오에서 비디오 파일이 임포트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6개나 뭐 이렇게 촬영되어 있는 모든 소스에 싱크를 맞추는 기능입니다. 그 고프로 같은 여러 개의 카메라로 연결되어 있는 리그 같은 경우는요, 따로따로 셔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싱크, 그 이미지의 싱크를 맞추는 것이,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을 때 30분의 1까지는 디지털로 저희가 한 프레임 단위씩 싱크를 맞출 수 있지만 그한 프레임 단위 안에서도 약간 싱크가 다르게 동작들이 빠른 동작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싱크를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싱크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은 나중에 스티칭 면이라고 해서 영상과 영상 사이가 붙는 면에 오브젝트가 움직일 경우 걔네들 그 움직임들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싱크를 맞추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오토파노 비디오 안에는요. 모션 베이스 싱크 그리고 오디오 베이스 싱크에서 두 가지의 싱크를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왼쪽 메인 그림에 보시면요. 싱크 맞춤 기능이 있는데 해당 프레임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싱크를 맞췄을 때 다음과 같이 리얼리스트 프레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렇게 프레임이 차이가 나다 싱크가 맞는다는 이야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최초의 화면이에요. 최초의 화면이고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유지 오디오 투 싱크론 싱크로나이즈 그리고 유지 모션 투 싱크로나이즈 이렇게 해서 버튼이 두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디오로 싱크를 맞추는 거는요, 이미지 안에, 그 영상 안에 웨이브폼이 있고요. 그 웨이브폼의 모습을 똑같이 맞춘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라이즈의 오디오 싱크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션 베이스로 싱크를 맞추는 거는 일반적으로 화면을 분석해서 화면 안에 있는 모션의 그 오브젝트 움직임을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안에서 카메라 움직일 때 영상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옵티컬 플로어 벡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픽셀들을 움직일 때 움직임이 더 많이 되고 더 조금 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의 큰 영역하고 작은 영역들을 서로서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사의 유튜브에 가면은 모션 베이스 싱크를 싱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헬드처럼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VR 카메라가 있는데, VR 카메라가 이게 실제로 막 움직이죠. 그러면 움직임이 큰 영역하고 작은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 픽셀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의 영역들을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체킹을 하고요. 하나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 영역 중에 움직임의 영역들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를 돌리거나 움직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카메라를 돌리거나 움직이셔야 되는데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영상을 찍을 때 모션 베이스 싱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화면 안에 있는 오브젝트 움직임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렇게 모션 베이스를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을 때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디오 베이스나 모션 베이스로 싱크를 맞추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60분에 저희가 60프레임 촬영했을 때그 안에 1프레임까지 정확하게 맞춰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맞출 시. 근데 60분의 1초를 일일이 확인하는 거는 그게 정확하게 맞춰졌는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움직임을 보더라도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6개의 카메라에 똑같은 움직임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히나 하늘이나 아래를 바라보고 삼각대를 바라보고 있는 면 같은 경우는요, 싱크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 쪽에 움직이고 있는 오브젝트가 그 그라운드에 걸쳐서 하늘 쪽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있거나 아니면 땅도 스치는 오브젝트 있을 시에만 그렇게 싱크를 맞출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튜디오에 우산 같은 반사판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트로보 같은 게 있으면은 스트로보로 이렇게 프레쉬를 딱 비추는 거예요. 반사판을 리그를 반사 우산으로 가려주고요. 스튜디오 우산을 가려주고 거기에 프레쉬를 딱 비춰주면요. 6개의 카메라 안에 프레쉬 프레임이 다 들어갑니다. 이때 롤링 셔터 현상을 약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화면에 CCD나 CMOS가 한 번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스캔을 못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스캔을 해내긴 하는데, 플래시가 그거 플래시에 비해 그것도 더 빠르기 때문에, 그 CCD의 스피드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스캔하는데, 저 정도 영역밖에 플래시가 비치는 동안 스캔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구역이 밝아지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잠깐 구역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저 스캔 되는 영역이 밝아진 영역을 똑같이 맞춰주시면요. 저것이야말로 바로 싱크를 거의 완벽하게 맞추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완벽하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싱크를 맞추면 완벽하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싱크를 100% 맞추시려면요. 하나의 글로벌 셔터 안에서 여러 개가 다 촬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VR로 촬영이 그 VR 전용으로 나와져 있는 노키아 5조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셔터 안에 여러 개 렌즈가 퍼져가는 방식으로 최초에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얘네들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래서 컬러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lor.com이고요. 접속을 하시면은 VR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이트 오시면요. 처음에 이게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할 소프트웨어는요, 오토파노 비디오입니다. 오토파노 비디오. 그래서 오토파노 비디오의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오토파노 비디오가 있고, 오토파노 비디오 프로가 있죠? 오토파노 비디오 프로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사용하시는 분은 윈도우즈 64비트 버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맥OS 10 사용하시는 버전은 맥OS 10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트라이라고 해서 데모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요. 오토파노 비디오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에는 다음과 같이 드래그 앤 드랍 비디오즈 히어 오어 오픈 업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디오를 여기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열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고프로에서 촬영된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복사를 하면은요. 자, 샘플 디렉토리 한번 갈게요. 자, 복사를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드래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게 여섯 개, 뭐, 많은 파일을 이렇게 오토파노 비디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요. 약간의 시간이 경과를 하면 이렇게 여섯 개의 비디오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인풋 비디오 창에 올라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업데이트 위드 타임라인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0초에서 1분 36초 정도로 이렇게 타임라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바로 타임라인의 일일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럽바를 이렇게 옮기시면요. 여섯 개가 동시에 모두 움직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업데이트를 풀어놓으면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체크하면은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R 소프트웨어, 비디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섯 개의 동영상들이 동시에 한 번에 다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버튼이 세개 있는데 얘는 이 윈도우즈를 말 그대로 이 디바이드 라인을 자, 삭제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플로팅으로 띄우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식으로 자, 제가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서 플로팅에 떠 있는데요. 플로팅에 뜨고 이렇게 누르면 다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버튼을 누르면요. 전체 화면으로 이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때 각각 플레이 누르면은 하나만 플레이가 되죠. 하나만 플레이 되고 이 플레이된 지점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동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움직이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자,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오디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오디오 온, 오디오 오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 화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시 전체 화면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부해야 될 과정은요. 어떤 과정이냐면
싱크로나이즈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싱크로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윈도우가 하나 딱 뜹니다. 자, 조그맣죠? 약간 키울게요. 플로팅으로 해서 약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비디오의 이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비디오 이름을 지금 간소화 시켜놔서 2-1, 2-2, 2-3, 2-4, 2-5, 2-6 되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search range around current time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search range around current time이잖아요. 지금 시간에서 current time, 그러니까 스크럽바가 예를 들어서 스크럽바를 제가 10초에 정확히 놓아둘게요. 그래서 10, 네, 버튼이 눌러져야 되는데 10000 하면은 10초로 딱 들어갑니다. 10초에 있어서 앞에 10초 뒤에 뭐 1분 한 20초가 있는 거죠. 자, 1분 20초가 있는 겁니다. 윈도우즈에서 싱크로니제이션이 사라졌네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여기 버튼도 나타나게 하면요, 여기에서 20초 동안을 서칭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20초, 뒤로 20초.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싱크가 되는 구역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지 오디오 투 싱크로나이즈가 있고요. 유지 모션 투 싱크로나이즈 버튼이 있는데, 참고로 지금 촬영은요,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유지 모션 투 싱크로나이즈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지 오디오 투 싱크로나이즈를 체크를 하면요, 자,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계산한 다음에 가장 이제 니어리스트 프레임, 얘가 싱크를 맞춰주게 됩니다. 웨이브폼 기준으로요. 유지 오디오 투 싱크로나이즈 버튼을 누르면요, 계산을 여기 밑에 하단에 Calculate Sound Base Synchronization이라고 해서 사운드 웨이브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하는 데 시간은 약간 걸려요. 네, 계산했죠? 그러면은 자, 2-6이 0이고요. 나머지가 숫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2-6이 자, 그 넌리니어 소프트웨어 그 편집 소프트웨어 기준에서 보면요, 2-6이 제일 뒤에 있고, 그리고 39프레임짜리가 그냥 가장 앞에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프로라이즈에서 똑같은 이미지를 보고 비교를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라이즈 소프트웨어에서 똑같은 경우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싱크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2-1, 2-2, 2-3, 2-4, 2-5, 2-6이 있고요. 6개의 카메라 기준으로 해서 웨이브폼이 이렇게 분석이 됐죠. 보면 웨이브폼이 비슷하긴 한데 잘 정확하게 안 맞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버튼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싱크가 맞췄는데, 이때 자, 확대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프레임이 39프레임이란 뜻이에요. 39프레임. 다시 오토판을 비디오에서 가지면 최고 39프레임이고, 나머지 프레임들이 여기 4프레임, 2프레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4프레임, 여기 2프레임 이렇게 뭐 3프레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웨이브폼 기준으로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프레임이 뜻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싱크를 맞춰 주실 수 있고요. 움직이는 거 베이스로는 유지 모션 투 싱크로나이즈 버튼을 누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가 그 삼각 그 VR 리그 자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른 이미지 가지고요, 플래시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이게 얼마만큼 정확한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디오를 같이 녹음하고 플래시까지 같이 촬영해 있는 소스를 가지고 오디오 싱크의 정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프로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번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촬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퀵타임 플레이어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16:9로 컨트롤 I, 커맨드 I 눌러서 속성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고프로 자 AVC로 코덱으로 촬영이 되어져 있고요, 히어로 4 블랙으로 촬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1920에 1440, 1440p로 촬영이 되어져 있고요, 59.94프레임 레이트로 촬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VR 촬영에 가장 레퍼런스적인 자 규격으로 촬영이 되어져 있고요. 자, 보시면은 2분 20초고요. 자, 6개의 카메라를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 오디오에, 자, 피크 음을 주기 위해서 오디오에 똑딱똑딱 하는 장치를 사용해서 오디오 피크 음을 한번 주도록 줄 겁니다. 자, 피크 음 나는 똑딱이 소리가 들리시죠? 그런 다음에 이 소리를 몇번 녹음을 해주고요. 이거 기준으로 오디오 싱크를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자, 우산을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요. 우산을 내려주신 다음에, 자, 플래시를 한번 딱 비춰줄 거예요. 자, 플래시가 한 프레임 탁 들어갔어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비디오 파일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약간, 잠시 있다가, 6개 비디오 파일이 나타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싱크, 한번, 자, 싱크로니제이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저희가, 자, 지금 레인지가 20초로 되어져 있죠? 레인지는요, 여기서 30초로 하면은 30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자, 서치 버튼, 자, 지금 스크롤바가, 지금 프레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프레임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시면 돼요. 자, 시간 기준으로 해서, 자, 굳이 앞으로 20초, 뒤로 20초 할 건데 30초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계산 시간은 더 늘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20초로 해도록 할게요. 20초로 맞춰놓고요. 자, 일단 오디오에 아까 똑딱똑딱 하는 소리를 피크 음을 줬으니까, Use Audio to Synchronize를 통해서 싱크를 먼저 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싱크를 맞추면요, 거의 맞아요. 그리고 간간이 저희가 실수로 웨이브폼이 다른 영상을 넣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나타나냐면요, 싱크를, 여기 보면 Accurate Synchronize Synchronization Pound라고 해서, Synchronization을, 싱크를 맞출 수 있는 웨이브폼을 계산했다고 이렇게 다 찾아, 계산한 영역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싱크를 계산 못했다고 해서 워닝이 뜰 때가 있습니다. 모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워닝이 뜨잖아요? 워닝이 뜨면은 거의 대부분이 영상 파일에 오디오가 제대로 없거나, 영상에 실제 모션 베이스로 영상을 맞출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차피 뭐 계속 눌러도 싱크를 안 맞으니까요, 영상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실제 싱크를 맞추면요, 이 상태가 싱크 다 맞춘 게 아니라 어플라이를 눌러주셔야지, 어플라이 눌러주셔야지 얘네들이 그 싱크 맞힌 지점을 이동을 합니다. 어플라이 누르면 딱딱딱딱 변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 있어. 이거 내려보고요. 어플라이 제가 눌러볼게요. 아이고. 다시 해서 어플라이 누르면은, 자,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니어리스트 프레임 기준 싱크를 맞췄는데요. 프레임 레이트 기준으로 해서요. 프레임 기준으로 해서 2140 프레임 정도가 2140 프레임 정도가 프레시가 들어간 프레임이에요. 2141 프레임 정도 프레시가 들어간 프레임일 텐데, 이게 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한번 프레임 레이트 변경해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플래시 들어갔는데 플래시 안 들어갔고, 플래시 여기 들어가 있고, 플래시 안 들어가 있고, 플래시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플래시 안 들어가 있고, 요런 식으로 되죠. 한 프레임 더 가볼까요? 2142 프레임. 자, 플래시 있고, 플래시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래서, 자, 3개 영상은 플래시가 들어가 있고요. 3개 영상은 플래시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60분의 1초 기준으로 지금 싱크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요, 2142 프레임 기준에서 자, 캠 2번, 얘가 첫 번째가 캠 1, 캠이 순서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캠 3, 캠 4, 캠 5, 캠 6인데, 여기 파일 네임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캠 1, 33, 0. 자, 여기 없죠? 없죠? 자, 2142 프레임 기준으로, 자, 이게 없는데, 일단은 마지막 거 기준으로 해서 얘를 60프레임 맞춰놓고, 다시, 자, 60이 아닌 60으로 맞춰놓고, 어플라이 한번 눌러볼게요. 어플라이. 자, 그럼 여기 들어가죠. 자, 그리고 요두 개가 있는데, 2100 얘가 59 기준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59. 아, 여기 살짝 지금 올려보려고 그러네요. 58. 다시 없어졌네. 61이 돼야 되나요? 60? 60.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아까는 60일 때안 들어왔는데, 참,
아직 이런 식의 순간적으로 이게 프레임적 60분의 1초 정도의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프레시 프레임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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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싱크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기준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 프레임이 처음에는 59로 계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디냐면 60인 거죠. 60분의 1이면은 굉장히 작은 프레임 레이트의 차이긴 한데요. 이게 스테레오의 싱크라든가, 스테레오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스테레오가 이거 하나 작업 때문에 굉장히 그 스테레오가 어지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작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싱크를 제대로 처음에 안 맞추시면요. 스티치 면에 의해서 나중에 불필요한 작업이 더더욱 생기실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싱크를 아무리 잘 맞춰도요. 맞춰도 스티치 면에 오브젝트가 움직이면 당연히 그 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토션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 고프로 촬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슈퍼 와이드로 찍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자, 제가 하나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얘는 별다르게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요. 오토파노 비디오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맞춰놓은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결과물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이는 여기 이 면들이 바로 스티치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티치 면 사람들이 움직일 때 싱크를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맞춰주시면요. 자, 다음과 같이 살짝 정확하게 보면 살살살살 이렇게 그 면을 움직일 때 이렇게 자, 고스트 현상이라든가 좀 이미지가 약간 우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싱크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은 이 정도까지는 자, 이렇게 별 무리 없이 그별 무리 없이 VR 영상을 쉽게 만들어서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싱크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싱크를 맞추는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모션 베이스 싱크는 오디오 싱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여기 처음에 30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앞뒤 프레임 간격으로 카메라가 많이 움직일 때 그쪽 영역 잡아주시면 되고요. 30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는 별 의미가 없고 여기서 싱크 지점 찾았다는 아까 전처럼 싱크 지점 찾았다는 얘기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워닝이라 떠서 싱크 지점 못 찾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요. 얘네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자,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인터페이스를 다시, 자,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스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이렇게 버튼 눌러서 스티치로 이동할 수 있고요. 여기서 스티치 눌러도 스티치로 이동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스티치. 싱크로니제이션. 자, 그래서 스티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스티치는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붙일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영역인 만큼 이 전체적인 메뉴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